마켓플러스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조정을 보였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코스피가 3천에 도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증권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은 코스피 상단 밴드를 2830에서 3100으로 상향 조정했고 한국투자증권도 2750에서 3000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상상이증권과 하나투자증권도 코스피 밴드를 3000 이상으로 높이며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대감의 근거로는 국내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반도체업의 호조와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꼽히는데요. 외국인들이 반도체, 자동차, 방산, 밸류업 기대 종목을 꾸준히 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보시는 것처럼 최근 한 달간 5개의 종목을 3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다만 코스피 고점은 2분기까지 말로 상반기까지는 지수 베팅, 또 하반기에는 종목 중심의 선별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주의 전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선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장주의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요. 삼성전자는 최대 10만 5천 원, SK하이닉스는 22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의 장밋빛 전망 덕분에 장비 업체의 주가도 들썩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와 215억 원 규모의 듀얼티 본더 1.0 그리핀 장비를 추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며 오늘 4%에 가까운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서 수주한 계약 물량만 약 2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지난 4월과 비교해 보시는 것처럼 5배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선 한미반도체의 목표 주가를 종가보다 105% 높은 20만 원을 제시하며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현대차증권은 미국 내의 HBM 관련 공급망 구축에 따른 성장을 고려할 때 한미반도체가 글로벌 메모리향 하이브리드 본더 업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